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중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잃었는데 구조원을 만났어요. 구조원을 만나서 그 길을 졸졸졸졸 따라갈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구조원이라는 거 알고 이 사람이 잘 알 거라는 믿음이 있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믿고 가지만 그래도 그 길을 다 빠져나가기까지는 어때요? 아직도 우리에게 불안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길을 다 벗어나야, 이 숲을 다 벗어나야 비로소 아, 나왔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인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믿고 따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불안해요. 그냥 하나님 믿고 믿을 뿐이지 그 안에 있을 때는 전체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위에서 보면 아, 여기로 가면 빠져나가고 있구나 아니까 안심할 수 있는데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불안하다는 말이죠. 잘 못 보는 겁니다. 제가 한성교회 부임한 지가 딱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가 변하는 것, 우리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변화, 뭐 삶의 변화, 얼굴의 변화, 뭐 물론 교회 건물도 좀 변했죠. 모든 것의 변화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잘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오긴 왔는데 어떻게 더 바뀌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1년 딱 마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다 주님께서 아예 체질을 바꿔라. 교회 아예 체질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변하고 있지만 아예 전혀 다른 체질. 알러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제가 잘 줬어요. 약을 잘 주고 더 이상 콧물도 안 나고 하는데 내년 이때만 되면 또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체질을 바꿔버려라. 내년에 알러지 때가 와도 콧물 안 나고 기침 안 흘리는 체질로 건강 체질로 아예 바꿔버려라.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를 선포했죠. 지난주부터 그래서 제가 체질을 변화하라는, 체질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걸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딱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기도받고 설교를 하고 8월 세미나를 갔잖아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세미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아예 바꾸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정확한 계획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다시 한번 몸서리치도록 놀라는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세미나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미나가 제자훈련 세미나예요. 근데 저는 제자훈련 꽤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자만입니다. 자만. 잘하지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한 10여 년 넘게 제가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까 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뉴욕에서 해도 잘 안 갔을 겁니다. 뭐 나보다 못해서 잘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교환하죠. 그런데 지난 3월 달이었어요. 3월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하셨어요? 네, 그 세미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참석을 안 했죠. 근데 누구였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공부하러 오셨다가 뉴욕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 참석하신 문경혜 집사님이셨어요. 아니요, 그 세미나 참석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네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세미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세미나는요, 딱 그 세미나 등록금을 입금하세요 하고 딱 넣잖아요. 그럼 은행 창구에 9시 딱 몇 달 며칠 9시에 딱 넣으라고 해갖고 그 순간 딱 누르지 않으면 못 듣는 세미나예요. 근데 이걸 딱 눌렀는데 은행 실수로 입력이 안 되는데요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고 딱 하면 벌써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넣어요. 1분이 지나가면 워낙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별로 뭐 뉴욕에서 한다고 그래도 좀 갸우뚱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물었죠. 어디서 하는데요? 집사님 그래요. LA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머뭇거리면서. 아, LA요. 아니, 뉴욕에서 해도 이 교만한 제가 갈까 말까인데 LA까지 가가지고 세미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꼭 다녀오세요. 그리고 등록비는 제가 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또 대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유, 그래도 LA인데 거리도 있고 비행기 값이 있잖아요. 뭐 세미나 하나 들으러 LA까지 가나 뭐 이런. 근데 제 마음에 읽기라도 했듯이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목사님 비행기 값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저 세미나 가기 싫다고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세미나 가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참석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LA에서 세미나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죠? 사실은 뉴욕 근처에서 했다고 해도 안 가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한국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그게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누구의 감동을 주세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밖에서 누구예요? 뉴욕에 살고 있는 나를 어디로? LA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거 이해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뉴욕에 살고 있는 나를 어디로? LA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LA인 여분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체질 변화해서 외치는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한 달 전에 받았던 우리 교회 체질을 변화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변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체질을 바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아 그 세미나 받은 거 좋으니까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제가 받기 한 달 전이 아닌 3월 달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그 세미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 제가 하나님을 받은 음성에 명확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잘 했는데요. 제가 이번 세미나 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음식 잘 나왔어요. 어찌나 잘 나왔던지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살 좀 빼야겠다 했더니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물론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살 빠졌을 수도 있는데 숙소도 괜찮았어요. 시차가 좀 힘들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또 적응이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 만들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수처럼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회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창세기 가면서 말씀드렸던 게 원래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목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 교회 중요하게, 건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게 목회라는 마인드를 일찍 받았어요. 이미 10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제가 전임사 이거 시작하고 첫 휴가 받았어요. 휴가 받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휴가가, 뭐 한국 교회가 10일에서 2주죠, 휴가가. 근데 제가 첫 휴가를 딱 받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가족들 다 놔두고 저하고 목사님 몇 명이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왜 싱가포르 간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 이 소그룹 자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청년들만 만여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뭐 CTS나 CBS 보면 유명하게 잘 나옵니다. City Harvest Church. 그 교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보러 갔어요. 소그룹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여긴 도대체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10년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세미나는 거의 다 들었어요. 한국에서 뭐 G12, 뭐 알파셀 거의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회 생활 7년 이상 하는 동안에 내내 이 양육과 훈련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대신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세팅을 하고 짜고 양육그룹, 훈련그룹, 제자훈련그룹, 채목회 다 했다고요. 교회 모든 양육도 제가 다 짰다고요. 일주일에 4반 이상 이 제자훈련반 돌렸습니다. 2반이 제자훈련반이고 2반은 제가 직접 성령공부 교재를 아예 만들어서 했던 그룹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세미나 때요, 절대 돌아가서 제자훈련 하더라도 3반 이상 하지 마라. 3반 이상 하면 왜요? 죽는다. 목사, 제자훈련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정성껏 가르치고 케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3반 이상 하면 목사 죽는다. 근데 제가 부목사 때 4반 했습니다. 일주일에 4반 하고 대신방하고 신방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 짜내고요, 교회 행사 짜내고요, 찬양 인도하고요, 제가 다 했다고요. 500명, 제가 담당 보통 교구가 한 500명 되니까 500명 다 케어하고. 저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이게 제 목회 본질을 이미 깨달았었다고요. 그게 제 부목사 시절에, 전임 전사 시절 모든 제 사역을 다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부임하고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 담임 목회가 부목사 시절 했던 사역보다 힘들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은 한가할 수 있어서요, 어쩌면. 뭐 그렇다고 한가한 건 아니지만
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와 압박, 모든 부서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동부부터 교육부까지, 뭐 재직, 모든 부서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교회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계획 다 짜야 되고, 이 압박과 스트레스가, 아, 미국이잖아요. 장 보러 가려고 해도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때가 머리가 분산이 수십 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목회만 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집도 잘 못 챙깁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재정훈련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 변하는 게 목회 근본이라는 걸 알면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바쁘다. 정말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1년을 살았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애가 방송설교도 했잖아. 새가족 초청장도 3번이나 하고, 예배도 바꾸고, 찬송도 바꾸고, 카페도 만들고, 새가족 교재도 또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직분자 세미나도 하고, 뭐 책도 읽게 하고, 선거도 하고, 사람도 세우고. 제가 나름 위로했습니다. 1년 그렇게 바쁘게 살아났잖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본질, 성도 개인의 변화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씨름하지 못했다고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목회의 본질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변화는 정작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했어요. 아직 제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틀만 신경 썼지 교회 본질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저와 만나고 했던 걸 못했다고요. 물론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역부족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대부분 교인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찔리잖아요. 그 변화하고 살아야 되는 거 고백해요. 아, 나도 똑바로 살아야겠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해서 시험에 들고 좌절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집에 돌아갔는데 벌써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화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세미나 도중에 다른 게 저를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세미나는 사실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세미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비슷해요. 제자훈련 세미나, 소급 세미나 비슷해요. 물론 핵심은 달라요. 아주 이번 세미나 제가 은혜 받은 게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저를 힘들게 괴롭혔던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딱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구가, 예, 너 할래 안 할래? 예? 너 할래 안 할래?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하나님, 저 바빠요.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 안 하시더니 너 할래 안 할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게 꼭 제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진짜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마음은 맞지만 사실은 다른 하나의 변명거리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8시가 넘어야 일터에서 돌아온다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마다 그분을 식사 못하고 헐레벌떡하고 온다고요. 제가 불쌍해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데리고 어떻게 훈련합니까? 훈련하면 한번 모이면 3, 4시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시작하면 1년 동안 합니다. 그 한 그룹 제가 데리고 1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말씀 보고 같이 나누고 외우고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죽어요. 제가 그거를 세 번을 한꺼번에 일주일에 세 개를 해보세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겠지만